파일을 좀 바꿔두었습니다. 이전에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을 다시 불러내서 3번을 게임 채널 EX로 두고 원래 게임 채널 EX 있던 거는 2번으로 돌려놨어요. 3번을 불러와서 이름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템프에 있던 프레젠스도 불러와서 프레젠스 EX로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이전 에피소드랑 차이 좀 표시나시죠? 프레젠스 EX는 보시면 아일랜드 외 프레젠스 그래서 요런 매크로입니다. 피닉스 프레젠스를 불러와서 얘를 게임 채널에서 쓸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전과 달라진 점이죠. 그리고 좀 달라진 부분이 좀 있어요. 조인하고 난 뒤에 조인이 어슬라이즈드 부분을 일단 빼고 이 부분만 보시면은 밑에 있는 두 줄만 보십시오. 샌더 셀프 자기 자신에게 요걸 던져주죠. 그죠? 자기 자신이 뭐예요? 지금 채널 서버잖아요. 채널 서버가 요 메시지를 받아서 콜백을 호출하도록 그래 구성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도록 구성했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젠 서버에서도 이런 걸 봤었죠. 그러니까 이 조인 펑션은 우리 젠 서버의 이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젠 서버 이닛이 채널의 조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인에서 셀프에다 애프터 조인 스크린 네임을 던져주면은 애프터 조인이 밑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애프터 조인 해서 여기 실행됩니다. 프레젠스 트랙 해서 프레젠스 트랙 요걸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위에 엘리어스로 프레젠스 요걸 가져다 둔 거예요. 그래서 아기먼트 세 개입니다. 소켓하고 스크린 네임하고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시간. 그래서 누가 온라인에 들어왔는지. 그죠? 조인하자마자 그 사람이 조인한 사람이 이제 추적된다는 거겠죠? 트랙이 된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authorized 부분 있죠? authorized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 조인해서 어디 있나요? authorized socket screen name 던져줘서 이제 이 사람이 허가된 사용자인지 보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맞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허가된 사용자가 뭔지는 지금은 간단해요. 어디 있나요? authorized에서 number of player socket이 두 명보다 작고 그리고 existing player가 아니고 그러면은 authorized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기가 온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각 게임마다 선수가 두 명만 등장을 해야 되죠. 두명 이상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existing player가 아니어야 되죠. 그죠?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 플레이어 1으로 홍길동이 들어가 있으면 그 홍길동이 플레이어 2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죠. 그죠? 그걸 확인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소켓 프레젠스 리스트를 호출했어요. 또 프레젠스를 쓰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쓰고 있고 맵 has key screen name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깔끔하죠? number of list는 여기 있는 number of list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젠스 리스트에서 맵 key length 이것이 깔끔하죠? 두개 깔끔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authorize 그 펑션을 구현했는데 나중에 우리 authorized는 이거보다 좀더 복잡하게도 구현할 겁니다. 나중에 실습 전자여권 시스템 할 때는 이거보다 좀 복잡한 방식으로 authorized를 구성을 해요. 일단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기 어려운 거 전혀 없죠? presence list는 어디서 왔는지도 이것도 아시겠죠? 당연히 presence 모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새로운 펑션이 구성이 됐어요. 뭐냐니까 Subscribed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Show subscribers 얘를 이제 푸시해서 요걸 호출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broadcast socket subscribers 이름 붙이고 present list socket 소켓 속에 present list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요거 우리 소켓 내용을 좀 볼까요? io inspect socket 그죠? 소켓 하나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템프 브라우저에 들어갈 내용도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전에 템프 1 가지고 우리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템프2라고 하는 다른 파일로 보겠습니다. 다른 파일 보시면 첫 번째 플레이어 1에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2에 들어갈 내용도 또 구성을 해뒀어요. 그죠?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이거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어 1에 이걸 넣을 텐데 이걸 넣기 전에 먼저 이걸 게임 채널 새로 컴파일 해야 되겠죠. 내용이 좀 달라졌으니까.
뭐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많이 떠 있네요. 자, 다시 컴파일 볼까요? 새로 컴파일합니다. 달라진 파일들 컴파일하고 예, 뭐가 막 떠네요. 커넥티드 조인드 문 그러네요. 요거 지금 여기 있는 여기에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릴로드를 하고 얘도 릴로드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깔끔하게 새로 열게요.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보이나요? 얘도 닫고 얘도 닫고 플러스 새로 열죠. 새로 열고 하나 열고 또 오른쪽에 또 하나 열고 그죠? 두 개를 열어두고 인스펙트 창 열고 얘도 인스펙트 창을 열어야겠죠? 열었으면 콘솔 열어두시면 됩니다. 콘솔. 자, 이 콘솔에 뭐가 이렇게 많이 예, 콘솔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자, 여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템프2에 있는 내용 이 부분입니다. 플레이 원 콘솔에 이 내용을 갖다 붙일게요. 이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전과 동일해요. 이전과 동일한데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진 점은 채널에서 이제 사용자가 새로 조인하게 되면은 새로 조인할 때마다 요게 호출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죠. 그죠? 그래서 완 넣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브라우저에는 플레이어 2 콘솔로 제가 측정을 해뒀어요. 다른 것은 딱히 없고 다른 것은 이름이 달라졌어요. 밀어놓고 보시면은 스크린 네임 디바. 이번에 디바 첫 번째는 문이고 그리고 게임 채널 온 해서 서브스크라이벌즈 있습니다. 그죠? 서브스크라이벌즈라고 하는 새로운 예,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을 뒀어요. 이게 두 번째 브라우저에 넣을 내용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1에다가 조인해야 되겠죠? 조인하고 게임 채널 푸시 Show Subscribers 첫 번째로 돌아왔어. 게임 채널 푸시 Show Subscribers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밑에 뭐가 쭉 뜹니다. 뜨는데 요거는 지금 그거예요. 요게 뭐예요? 소켓입니다. 소켓의 내용이에요. 소켓 내용들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저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join the successfully these players have joined 해서 문이 조인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문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나와 있나요? 그 외에 좀 다른 정보도 있지 않나요? 메타에서 온라인 앱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15789-74585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초로 계산한 겁니다. 1970년인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 몇 년도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초로 계산한 시간이 나와있죠. 어쨌거나 지금 플레이어 조인드는 문입니다. 문. 그죠? 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인 게임 채널. 플레이어 1도 같고 플레이어 2에도 똑같은 내용을 이번 두 번째 여기 브라우저에다가 던져 넣으면은 이렇게 뜹니다. 플레이어즈 해버 조인드에서 디바와 문 두 명이 지금 표시가 되죠. 그죠? 만약 다시 이거 들어와서 보시면은 디저 플레이어즈 해버 조인드 해서 디바와 문 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브로드캐스트. 이게 프레젠스인데. 근데 이 프레전스가 왜 대단한 거냐고 하면은 이 프레전스가 실제로 이걸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엘릭스는 정말 마술처럼 너무나 간단하게 요 로직을 구현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한 거냐니까 나중에 우리가 태블릿으로도 접속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하고 한 명의 사용자가 태블릿으로도 접속하고 PC로도 접속하고 동시에 접속해 있을 때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런 이슈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이 이 프레젠스 서비스입니다. 엘릭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소스 코드 동작하는 알고리즘 보시고 당연히 보셔야겠죠. 보시고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내용 새로 추가된 부분 있죠. 이것도 안 보고도 그대로 재현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런 다음 에피소드인 라이브 뷰예요. 다음 에피소드는 라이브 뷰인데 라이브 뷰는 이 책의 내용은 아니에요. 이 책은 이제 끝났습니다. 책 내용이 지금 엘릭스 부분에서 지금 3D 부분이죠. Functional Web Development with Elixir OTP and Phoenix 이 책이에요. 이 책은 마지막까지 방금 끝냈고 이제 다음 에피소드는 Phoenix Live View입니다. Live View.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굉장히 재밌는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는 주제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정말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뭐 웹팩이라든가 뭐 바벨이라든가 이런 Node.js 환경의 그 복잡 다단한 구성에서 어쩌면 해방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죠. 예를 써서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환경을 벗어나서 엘릭스 환경만으로 클라이언트 우리 지금 구성한 건 이건 서브 모듈이에요. 다 서브 백엔드죠. 그죠? 백엔드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요것밖에 없죠. 요게 클라이언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클라이언트가 보시면 위에 어디 있나요? 에셋. SS로 여기에 지금 클라이언트 모듈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 모듈 보시면은 CSS, JS, 노드 모듈들이 엄청 많이 있죠. 정말 엄청난 양의 노드 모듈들이 있고 그리고 웹팩을 쓰고 있고 그리고 바벨을 쓰고 있죠. 바벨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게 정말 버그가 한번 발생하면은 그걸 잡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저께 하루 종일 이 버그 때문에 이 버그 잡느라고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외 웹사이트, 해외 커뮤니티, 각종 커뮤니티, 스택 오버플로우라든가 엘릭스 포럼이라든가 들어가서 각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수히 받아가면서 버그를 잡았어요. 그만큼 자바스크립트 환경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피곤하게 해요,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데 이런 환경이 어쩌면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번에 이 180번부터 199번까지 피닉스 라이브 뷰입니다. 여기는 별도의 교재는 없어요. 지금 나온 기술이 나온지도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고 해서 교재라는 것도 없지만은 일단 웹에서 가용한 정보를 다 끌고 모아서 피닉스 라이브 뷰 수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번까지 연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아마 174번인가 정도로 끝날 거예요. 끝나고 그리고 179번까지 비워놓고 바로 이어서 180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